오늘 그러면은 메이크업 방송을 일단 시작해 볼게요. 네, 이거 메이크업 베이스인데 이게 잘 안 보이죠? 보이네? 약간 핑크빛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광이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분감이 좀 있어요. 톤이 조금 맑아지고 이게 조금 핑크빛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화사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은 발라볼까요? 클리오 킬커버 내추럴 메이크업이지만 좀 커버를 해보기 위해서 전 손등에다가 하는 편이에요. 볼 쪽부터 이걸 두드리는 거를 열심히 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게 더 오래 유지되고 많이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 100번 정도 한번 했을 때. 다음에는 제가 컨실러를 조금 해서 트러블이 좀 있잖아요, 지금. 더샘 걸로 가려볼게요. 이건 좀 더러워요, 제가 썼던 거랑. 근데 이거를 예전에 추천해서 받았는데 가격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마치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 눈썹을 염색을 했는데 일자 눈썹으로 바꾸기 위해서 위에를 조금 지웠어요. 머리가 밝은 편이니까 눈썹을 조금 밝게 해보도록 할게요. 키스미 걸로 여러분 다 아시는 제품이겠죠? 그래서 키스미 넘버원으로 제일 밝은 컬러로 해볼게요. 더 밝... 염색은 해놨는데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머리가 밝으니까 밝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눈썹을 보정을 조금 할게요. 섀도우로 좀 밝은 컬러로 해서 일단은 조금 밝은 컬러로 앞에를 좀 도톰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살짝 조금 더 숱이 많아 보이게 앞에 뒤에도 숱이 좀 말랐겠죠? 이게 조금 말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끝에가 너무 얇은 것 같아서 근데 조금 두꺼워졌죠? 앞머리 숱을 좀 많게 했고 앞머리를 약간 풍성하게 해주는 게 좋고 이쪽은 뒤에가 조금 이쪽보다 두꺼우니까 별로 안 될 것 같고 앞머리만 저는 이쪽이 숱이 더 눈썹이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조금 뒤에를 연결했고요. 이거를 그릴 때 약간 면처럼 안 하고 약간 그 결대로 해서 살짝 그려주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약간 이 모양대로 눈썹 모양대로 해서 그래서 요 정도로 눈썹을 일자로 일자형으로 오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이제 오늘 내추럴이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도 과하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크서클 이 부분을 조금 커버를 해볼게요. 이거 에뜨디 하우스에서 있는 건데 이 색깔하고 핑크색이랑 두 개 있는데 하나만 바르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두 개를 합해서 발라볼게요. 일단 다크서클은 가릴 때 핑크랑 약간 노란기 있는 거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여기가 좀 움푹 꺼진 스타일이라서 조금 그늘이지기 때문에 좀 밝혀주는 게두 가지 믹스 할게요. 네, 됐고요. 아이 메이크업.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 메이크업. 뷰러를 일단 조금 눈을 찝어볼게요. 그 전에 뷰러로 찝어볼게요. 눈썹이 엄청 많이 처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 눈보다 더 내려와 있어갖고 살짝 찝어서 올려줄게요. 나눠서 쭉쭉쭉 올려주는 게 자연스럽게 올릴 때좀더 또렷해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오늘은 가운데는 안 채우고 끝에랑 앞머리만 조금 해볼게요. 앞트임 살짝 줄게요. 앞트임을 조금 했어요. 여기랑 봤을 때 조금 앞에만 한 3분의 1 지점에서 거기까지만 연결해 볼게요. 근데 조금 더 또렷했죠, 아까보다, 눈이? 앞머리하고 뒷머리 위주로만 저는 하거든요. 네, 이렇게 앞트임을 해서 조금 눈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줬고, 끝에는 그냥 내추럴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라인에 맞춰서만 자기 눈매에 맞춰서 해볼게요. 섀도우를 제가 상우기가 이거를 오늘 전해줬거든요. 치카이치코 원샷 아이 팔레트래요. 네. 아, 그거 색깔 괜찮네. 나 오늘 방송할 때좀 쓸게 이랬거든요. 약간 명암은 줘야 되겠죠, 눈에? 일단은 명암, 자연스럽게 명암 주기 위해서 요 컬러랑 요 컬러 정도로 약간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섞어볼까요? 뚜렷해졌죠? 네, 맞아요. 섞어서 손등에 살짝 하고, 위에다 조금 명암은 줘야 되니까. 근데 조금 더 해도 되겠다. 약간 갈색 계열로, 남자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갈색 계열로 하는 게 좋겠죠? 소리가 나나? 네, 이렇게 명암을 주고 있어요. 조금 눈매를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이쪽도 해볼게요. 이쪽보다 훨씬 이쪽이 좀 또렷해 보이죠? 오늘은 그냥 내추럴하게 하는 스타일로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하고 싶어지고 있어요. 컨셉에 맞게 해야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게 지워야 되는데, 그게 퍼프로 하기에는 좀 두꺼운 것 같아서. 퍼프가 앞머리가 좀 과해져 갔고요. 네, 다시 지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 위에 거 조금 밝은 걸로 눈 위쪽은 좀 발라줄게요. 위에는 약간 밝은 색깔로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눈 밑에도 살짝
살구색으로 해서 밝혀줘 볼게요. 눈 아래도 조금 또렷해 보이기 위해서 섀도우로만, 라이너로 말고 갈색 섀도우로만 해서 끝에랑 앞에 살짝 연결해 볼게요, 자연스럽게만. 네, 이 정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갈색 조금 진한 섀도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썹 있는 그 눈썹 난 자리만큼만 할게요, 본인들의. 한 3분, 한 가운데 지점에서 좀 끝나도록 해서 해볼게요.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정도만. 앞머리도 살짝만 해볼게요. 여기 중간은 비워놨어요, 자연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중간 비우고 앞머리랑 끝에만 살짝 또렷해 보이게 연결했습니다. 여기도 끝에만 연결해 볼게요. 가운데 지점 정도에서 끝나. 앞으로 갈수록 더 삐쭉해 보이게 해야지 자연스럽죠? 채팅이 안 올라오네. 갑자기 앞머리도 10개만 해서 3분의 1 앞에는 그 정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눈매가 조금 또렷해졌어요, 자연스러우면서도 티가 많이 안 나게 오늘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일본 제품인데 기억이 뭐였죠 이게? 이거 아시죠? 롱으로 조금 더 길어지는 제품인데, 이거 어디 거죠? 아시는 분 있나요? 슈퍼 워터프루프. 워터프루프도 되는 제품이고, 길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이제 마스카라를 과하게 안 하고, 이 앞쪽 그 중간쯤만 해올게요. 끝에까지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한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정도만 했어요. 잘안 보이시나요? 옆에 이렇게 보면 보이죠? 자연스럽게 살짝 올렸고요. 끝은 놔두고 중간 부분하고 앞쪽도 살짝 남겨놓고 했어요. 약간 눈이 더 동그랗게 보이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피부 화장을 아까 컨실러까지만 했으니까 오늘은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CC 쿠션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더샘 건데, 이것도 상우기가 예전에 저한테 준것 같은데, 피부는 이 정도면 된것 같고. 근데 또 쉐딩을 안할수 없잖아요, 여러분. 쉐딩은 살짝 찍어서 하고, 여기를 살짝 밑으로 꺾어주면 명암이 여기보다 좀 짙잖아. 그래서 더 갸름해 보이지, 사진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광대 부분도 살짝 해볼게. 약간 이렇게, 나는 이 라인 약간 이렇게 세로, 무슨 느낌이야 요 각도가. 입으로 약간 연결되는 그 정도의 각도로. 이제 코 쉐딩도 합니다. 근데 쉐딩을
여기다 이렇게 바르고 손등에서 살짝 묻히고 여기 연결되는 눈썹하고 여기 연결되는 부분. 하고 코를 짧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위로 치시면 되고 길게 만들고 싶으면 그냥 일자로만 내려서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일단은 라인 저는 이런 브러쉬로 얇게 살짝 그려놓는 편이에요. 자기 이렇게 일자로만 만약에 그리잖아요? 그럼 코가 길어 보여요. 길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퍼트려야 돼요. 너무 일자로 쫙돼 있으면 별로잖아요? 그래서. 아까보다 코가 한 3cm 정도 높아 보이죠? 길어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좀 어려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코가 짧아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높으면서 짧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좀 끊어주는 거지. 끝으로 가지 못하게. 그럼 여기를. 이렇게 콧망울을 좀 원래 여기가 끝이라면 조금 더 위로 쳐주는 거예요. 더샘 하이라이터로 해서 자연스럽게만 높아 보이게 할게요. 이걸로 한세번 정도만 툭툭툭. 아, 네번 됐네. 이마 부분도 여기 조금 밝혀줄게요. 그다음에 여기 앞쪽 부분도 삼각형으로 밝혀볼게요. 턱도 밝힐게요. 밝히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밝히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앞쪽이 좀 입체감 있게 보이려면 이렇게 얼굴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모이게 만드는 작업이죠. 끝에는 쉐딩으로 어둡게 하고 앞쪽으로 조금 옆에도 너무 쉐딩이 많이 보이면 조금 죽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인위적인 것 같으면. 나이 정도 볼터치를 약간 생기 있게 살짝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핑크를 살짝 가미를 하면은 조금 생기 있어 보일 것 같아서 내추럴 메이크업이니까 티는 안 나게 바를 거예요. 일단 입술 제가 띠입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게 돈키호테에서 제가 가다 신기해갖고 구입해봤는데 이거는 약간 입술 라인을 조금 정리하는데 쓸것 같고, 네, 립 라이너 같은 건 요걸로 입술 색깔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걸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모양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원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살색이랑 비슷한 컬러 컨실러 같은 느낌이죠? 요걸로 여기 라인을 조금, 오늘은 한번 옆폭을 살짝 더 줄여볼게요. 약간 이 밑에를 도톰하게 하고 싶어서 옆에를 살짝 줄여볼게요. 네, 이렇게 줄였고요. 여기도 살짝 줄여볼게요. 이 폭을. 여기를 살짝 없애면 입술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 보이잖아요. 살짝. 이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여기를 살짝. 한 다음에 퍼프로 그런 입술 모양을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뒤에 걸로 라인을 조금 해볼게요. 요것도 입술이랑 되게 흡사하기 때문에 그럼 요걸로 님 라인을 약간 따놓을게요. 저 밑으로 약간 더 도톰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과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색깔이 입술 색깔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입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술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거야. 저는 자연스러운 컬러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반짝반짝거리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위에다 얹어볼게요. 색깔이 거의 입술 색깔이에요, 그냥. 근데 약간 광이 나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은, 광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매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을 수도 있지만. 근데 약간 입술이 촉촉해 보이는 게 생기는 있어 보이잖아요. 오늘은 이걸로 해볼게요. 그냥. 이게 립 라이너랑도 색깔이 되게 맞기 때문에, 립 라이너 한거 같지 않게 원래 입술이 이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Take my body, go. Take my body, try.